예, 이번 에피소드는 Persisting Annotation 부분입니다. Annotation들을 Persisting 하게 한다는 말이죠. 어떤 의미냐니까 지금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Hello라고 하는 것을 입력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Anon이 Hello라고 하는 말을 넣었잖아요. 마찬가지 이렇게 좀 도롱 동작하고 있는 시점, 지금 시점이 41초, 시점 43초, 45초 쯤 시점에 좀 하이 이렇게 입력을 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가지 우리가 지금 수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니까 지금 헬로우라고 하는 것은 0초 대에 우리가 입력을 한 거고 하이라고 하는 것은 45초 대에 입력을 한 건데 지금 우리가 어디 플레이어의 어느 지점에 있든 간에 이 메시지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뭐 하이 부분을 클릭한다고 해서 45 입력했던 시점으로 돌아간다거나 헬로우를 클릭한다고 해서 입력했던 0초대로 돌아가거나 그렇게 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하려고 하는 기능은 우리 이걸 클릭했을 때 하이를 클릭을 하면 하이가 입력된 시간대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헬로우를 클릭하면 헬로우가 입력한 시간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막 헬로우와 하이 지금 둘 다 표시가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이 0초대 그러니까 하이가 45초에 입력을 했다고 가정하면은 45초 이전에 우리가 지금 클릭 이 비디오 플레이어 상태가 45초 이전에는 이 하이는 표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에 의해서 쭉 플레이어가 진행되면은 끝까지 진행되면은 각각의 입력되었던 애노테이션 시점에 따라서 딱딱딱딱딱 나타나도록 하는 거죠.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입력된 상황에서 페이지를 릴로드하면은 입력된 부분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전에 입력했던 것을 다시 불러들일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인메모리잖아요. 인메모리로만 남아있고 이것을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서 항구적으로 기록이 보존될 수 있도록 또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코드를 수정하는 것이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이 애노테이션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스키마를 하나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 구성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요 내용 이렇게 스키마를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죠. 복사를 일단 할까요? 복사를 하고 그다음에 들어왔어. 애노테이션을 어디다가 입력을 할까요? 템프에 일단 제가 복사를 해뒀습니다. 이렇게 해뒀죠.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그 내용입니다. 믹스. 여기는 코드는 이미 우리가 이전에 몇 번 봤죠. 스키마를 제너레이션 하는 겁니다. 제너레이트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피닉스 젠 스키마. 스키마를 제너레이트 하면은 스키마와 그리고 미그레이션하고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죠.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면은 제너레이터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 애노테이션이라고 하는 스키마를 만들고 데이터베이스의 애노테이션즈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고 그리고 이 애노테이션 스키마에 들어가는 필더들은 어떻게 되나요? 바디와 at과 useid 그죠? 바디는 텍스트, at은 인티저, 얘는 뭐냐니까 애노테이션이 입력된 시각을 1000분의 1초 단위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저 아이디와 비디오 아이디는 레퍼런스입니다. 둘 다. 레퍼런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이 애노테이션이 유저즈 테이블의 특정한 유저에 속한다 이 말이고. 그죠? 마찬가지로 비디오즈 테이블의 특정한 비디오 아이디에 속한다 이 말이죠. 그죠? belong to입니다. belong to 관계를 구성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우리 컨솔 하나 더 열죠. 더 열고 그런 다음에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붙여넣으면 빙글빙글 돌면서 뭐 돌아갔죠? create에서 rumble web rumble multimedia annotation ex 파일이 구성이 되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볼까요? 그래서 이전에 멀티미디어 부분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애노테이션이라고 해서 새로이 만들어진 파일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믹스 액터 미그레이터를 해야 됩니다. 왜냐니까 방금 우리가 이 명령을 통해서 여기 프레빗의 리프에 들어와서 미그레이션을 열어보시면은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20년 3월 7일 21시 쭉쭉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아마 미국 시간입니다. 그래서 Create Annotation EXG 이게 방금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만들어진 파일이 또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User ID, References, References 되어 있죠. 그죠?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reate Index Default 이거 다 디폴트로 자동으로 만들어진 내용이죠. 미그레이터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스키마와 요 테이블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이 딱 구성이 됩니다. 그죠? 뭐 에러 메시지 같은 게 있나요? 딱히 에러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자, 요렇게 구성을 해두고 얘는 이제 닫아도 상관없겠죠? 그런 다음에 요거 이 내용을 우리의 요구에 맞게끔, 목적에 맞게끔 조금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수정하는 과정을 볼까요? 먼저 제일 먼저 부분이 has many annotation 그러니까 멀티미디어 비디오죠. 멀티미디어의 비디오와 유저의 그 has many 요걸 이 부분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비디오입니다. 멀티미디어 비디오. 멀티미디어의 비디오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비디오는 아직까지 우리가 이 annotation이라는 걸 만든 걸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has many 이 부분을 넣어주겠습니다. 엉뚱한 게 날라왔군요. 이 부분입니다. has many. 그러니까 비디오는 유저에 속하고 카테고리에 속하면서 동시에 annotation들을 가지는 거죠. belong to has many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annotation 부분도 조금 바꿔줍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하니까 이렇게 바꿀 거예요. 자, 복사를 해서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annotation 이거죠. 요 내용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좀 바꿀 거예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belong to user 그냥 필드가 아니라 belong to user, belong to video 이렇게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는가 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왜냐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명령을 이렇게 줬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만들 때 이렇게 annotation이 이렇게 user ID, reference 그리고 user video ID, reference 둘 다 줘졌죠. 요 두 개 다 줘졌으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belong to로 만들어지는 것이 타당하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리고 멀티미디어 부분도 내용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 구조는 우리가 구성을 했으니까 이제 큰 텍스트 뭐 항상 순서는 그렇습니다. 순서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일단 데이터의 스키마를 구성을 하고 그죠? 이 데이터 스키마가 구성이 되고 나면은 그런 다음에는 이 스키마를 다루기 위한 컨텍스트를 구성을 해야 되죠. 그죠? 이 컨텍스트, 애노테이션을 다룰 것은 우리 멀티미디어에서 다루려고 지금 멀티미디어에 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멀티미디어 컨텍스트에서 얘를 다뤄야 됩니다. 그죠? 애노테이션에 대해 애노테이션을 더하고 빼고 수정하고 곱하고 나누고 하는 것들은 멀티미디어에 쓰인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에요. 데이터를 조작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멀티미디어에서는 애노테이션에 관련된 부분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우리 새로 만든 애노테이션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추가됐는지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달라진 부분이 이 부분을 추가한 겁니다. annotate video라고 하는 것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list annotation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예요. 그 annotate video는 얘는 leaf insert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특정한 annotation을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죠? 저장할 때 이 leaf insert로 호출하면 되는 거죠. annotate video로 호출하면 되는 거죠. 일단 argument로 선달되는 게 뭐가 있는지를 미리 봐두시기 바랍니다. account user 그러니까 account user user ID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video ID 그리고 attribute attribute은 두 가지 있겠죠?
body와 at. 그죠? 왜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아시겠죠?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스키마에 그렇게 구성을 했죠. 필드 네 개를. 그리고 이제 annotation, video ID, user ID에다가 annotation changes의 attribute, refer insert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눈 이유가 일단 video ID와 user ID에는 belong to이고 얘는 굳이 우리 changeset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validation을 해야 할 항목이 아니죠.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validation을 할 항목은 body와 at 이것을 validation changeset을 거쳐서 그런 다음에 insert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구성한 방식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list annotation입니다. 얘는 refer all 해서 비디오에서 비디오죠. 비디오 특정 비디오에 속한 annotation들 actor association 요거 우리 이전에 잠시 본 적 있었죠. actor association 본 적 있는데 예, 어쨌거나 특정 비디오입니다. 특정 비디오에 부착된 모든 annotation들을 다 불러오는 겁니다. 불러와서 at aid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그리고 id 순으로 그죠? ascending 해서 정리를 하는 거고 limit은 500 그러니까 annotation 개수는 500개가 되는 것이고 maximum preload에서 user이니까 그 annotation에 부착되어 있는 정보가 두 가지가 있죠. 비디오 ID와 유저 ID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 비디오 ID는 자동으로 지금 비디오를 통해서 그 가져오니까 비디오 ID는 프리로드 할 필요 없고 유저는 프리로드 할 필요가 있죠. 유저 ID에 따라서. 그죠? 그렇게 해서 애노테이션들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죠? 여기 있는 이 코드들도 면밀하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컨텍스트 두 개의 펑션을 이용해서 컨텍스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컨텍스트를 구성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스키마 1단계, 그죠? 2단계는 컨텍스트, 3단계는 웹 인터페이스죠. 그죠? 기억나시죠? 예전에 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다음 단계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는 비디오 채널. 비디오 채널이 웹, 비디오 채널도 웹 인터페이스이고, 그리고 컨트롤러도 웹 인터페이스이고 그러니까 채널은 그냥 컨트롤러의 일종입니다. 그죠? 컨트롤러의 일종. 예, 그래서 채널이 있는 곳은 여기 위 비즈니스 로직이 아니라 웹 부분에 채널이 들어가 있죠. 채널에서 컨트롤러 채널과 컨트롤러는 사실상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웹 채널이 컨트롤러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디오 채널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비디오 채널에서 지금 현재 조인 부분이 OK 소켓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OK 소켓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다른 조인이 호출될 시점에 그러니까 유저가 이 조인해서 조인을 호출한 시점이죠. 비디오를 보는 경우잖아요. 특정한 비디오를 불러서 보는 경우 그때 그러니까 로그아웃 했다가 내가 로그인을 해서 이 비디오를 열죠. 열면은 이 비디오에 부착되어진 이 애노테이션들을 자동으로 불러와서 쭉 이렇게 표시를 하겠단 말이에요. 그죠? 로그인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애노테이션들은 보이지 않는 거죠. 당연히. 로그인 하지 않았다면은 이 조인 단계까지 오지도 못하죠. 그죠? 로그인 하지 않았다면은 커넥트, 유저 소켓 커넥트 여기에서 잘리잖아요. 차단되죠. 그죠? 그러니까 조인까지 왔다는 것은 이 커넥트를 통과했단 말입니다. 토큰 베리파이 과정을 거쳐서 비디오 채널에 조인에 온 거죠. 그죠? 이 조인 펑션을 좀 바꿔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하니까 이게 아니네요. 다시 가겠습니다. 여기죠. 복사를 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조인 부분에 조금 조인도 바뀌었고 여러 가지가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조인 보시면은 어자인해서 소켓의 비디오 아이디를 할당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켓 내용이 좀 달라지죠.
이것도 나중에 IO inspect에서 inspector 그래서 socket 내용을 좀 보자. 지금 이 socket 내용하고 그리고 join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이 지금 join에서 이렇게 socket의 내용을 바꿨잖아요. 이걸 지금 볼 수 있는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없죠. 지금으로서는 이 socket 열어볼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이걸 만약에 IO inspect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소켓을 열어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여기 바뀐 소켓의 내용을 열어볼 수 있는 방법은 조인 다음에 이어질 이벤트, 핸들인이나 핸들인, 핸들인포 등이 조인 다음에 이어서 호출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직접적으로 조인이 핸들인이나 핸들 얘를 호출하진 않아요. 그런데 로직 흐름의 순서로 보면은 보통 사용자가 들어와서 조인을 호출하고 그죠? 조인 비디오 아이디 로스 조인 호출하고 그런 다음에는 아마도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가진 않겠죠. 뉴 애노테이션 이런 걸 호출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보시면 여기다가 IO inspect에서 소켓을 하면은 이 소켓은 어떤 소켓이냐니까 바로 요 조인에서 이렇게 바뀐 그죠? 비디오 아이디가 할당된 소켓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때 조인에서 이때 이 소켓은 이런 형식일 겁니다. 아무것도 없죠. 어자인도 닐이고 뭐도 닐이고 닐이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채널 아이디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이 하나 지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랬는데 나중에 요 조인했을 때의 이 소켓 그죠? 지금 얘는 어디서 나왔느냐니까 지금 유저 소켓에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죠? 커넥트에서 소켓. 커넥트의 이 부분이 실행되기 전에 소켓 형태는 이러하고 그죠? 그러면은 이 커넥트를 거친 다음 거쳐서 뭔가 소켓에서 변화가 발생을 했겠죠. 그죠? 여기 발생하잖아요. 변화가 발생했으니까 변화가 발생된 이 소켓의 모습은 어디서 우리 볼 수가 있느냐니까 커넥트 다음에 이어지는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비디오 채널의 조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얘가 보여주는 것은 IO inspect 비디오 조인이죠. 얘가 보여주는 이 소켓은 커넥트를 거친 소켓이 되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보여주는 소켓 그죠? 얘도 마찬가지 내려서 얘는 핸들 인 핸들 인이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소켓은 얘는 조인을 거친 소켓이 되죠. 그러니까 이 소켓들이 단계를 건너뛰면서 처음에 이런 모습에서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내용이 바뀌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바뀌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바뀌는 것을 보시면은 펑션들 간의 소켓들이 흘러가면서 스테이트가 관리되고 있는 스테이트가 업데이트 되는 과정들을 아주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볼 거예요. 좀 이따가. 자, 그래서 일단 이 부분 이렇게 했고 그런 다음에 핸들링해서 이번에 New Annotation이 날라왔을 때 New Annotation 날라오면은 멀티미디어에 조금 전에 봤던 Annotate 비디오 그죠? 걔를 호출하는데 걔를 호출할 때 유저와 그죠? 여기 유저 핸들링 유저잖아요. 그리고 소켓 assign 비디오 아이디 소켓에 있는 비디오 아이디와 그리고 파라미터를 같이 던져준다는 거죠. 소켓 어자인 비디오 아이디 이렇게 된 이유는 여기에 소켓이 왔을 때는 여기에는 비디오 아이디가 들어있다는 거죠. 비디오 아이디가 왜 들어있느냐니까 여기서 넣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죠?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유저와 소켓과 비디오 아이디 유저는 어디서 들어왔나요? 유저? 여기 있죠. 핸들인 바로 이벤트 파라미터 소켓 얘가 먼저 호출되죠. 핸들링 얘가 호출되고 그런 다음에 얘가 호출되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호출되면서 유저를 만들어줬죠. 할당을 했고 소켓 assigned 유저 아이디를 불러왔습니다. 유저 아이디는 어디서 가져왔나요? 얘는 이 유저 아이디는 아마도 유저 소켓에서 넣어뒀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가져와서 이걸 이용해서 유저를 할당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내용을 다시 호출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 호출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패턴 매칭입니다. 패턴 매칭이니까 무조건 하고 얘기 먼저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무조건 여기 걸릴 수밖에 없죠. 패턴. 여기 얘는 모든 패턴이 다 걸리는 것이고 얘는 new annotation만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핸들링 첫 번째 얘한테 무조건 걸리고 그런 다음에 이 이벤트가 만약에 new annotation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호출에 의해서 얘가 다시 호출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HandlingTo라고 표시를 하죠. To라고 하고 그리고 얘를 HandlingOne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해두면은 HandlingOne 여기서의 소켓 모습 그리고 얘가 두 번째 Handling 호출했죠. 이때의 소켓 모습을 또 비교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소켓들이 탕탕탕탕탕 그리고 유저 소켓에서도 우리가 또 소켓 어디 갔나요? 소켓 그래서 채널은 컨트롤러와 다른 점은 뭐예요? 컨트롤러는 플러커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뭔가 스테이트고 관리가 되는 것이 컨트롤러이고 채널은 소켓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스테이트가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 차이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바꿨고 그런 다음에 코드를 좀 볼까요? 멀티미디어 애노테이션에서 OK 애노테이션 애노테이트 비디오를 호출했습니다. 애노테이트 비디오는 데이터베이스에 이 애노테이션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리턴되는 것이 애노테이터 애노테이션의 애노테이트 어디 갔나요? 멀티미디어의 애노테이트 비디오 그죠? 리프 인설트 하는 겁니다. 이 리프 인설트 하고 나면은 리턴 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애노테이션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IO 인스펙트 해보면 되겠죠? IO 인스펙트 그리고 얘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좀 봐줘야 되니까 IO put 해서 애노테이트 비디오 얘 고출됐을 시점에 이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구성을 해뒀습니다. 다시 어디 갔나요? 어디 있나요? 동화책 속에 자,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애노테이션이 리턴되었으면 데이터베이스에 제대로 들어갔단 말이죠. 데이터베이스에 제대로 들어왔으면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해서 이 채널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이것을 던져주는 겁니다. 소켓과 new annotation과 그리고 파라미터 던져주죠. 그럼 얘를 전달받는 누가 전달받죠? 어디서 전달받죠? 쭉 올라가서 JS에서 소켓이 아니라 비디오에서 전달받나요? New annotation 여기네요. 비디오 채널 on new annotation response로 전달받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구성되면은 그러면은 이 여기에 따라서 각각의 접속자들은 각각의 웹 브라우저에 new annotation 새로운 annotation들을 화면에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